길거리가 꽃가루로 가득합니다. 그런데 그거 아세요? 이 꽃가루가 최근 들어 훨씬 심해진 거래요. 심지어 꽃가루 때문에 코로나에 더 잘 걸릴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고 해요.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 정도가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꽃가루죠. 꽃가루라고 하지만 화려한 봄꽃들보다는 나무들이 더 문제인데요. 꽃들은 곤충이 꽃가루를 운반해주지만 나무의 꽃가루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야 하거든요. 입자가 작고 가벼워서 바람에 잘 날리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쉽습니다. 요즘 가장 눈에 띄는 소나무의 송화가루도 사실 알레르기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데요. 송화가루처럼 눈에 잘 보이는 것보다는 입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참나무, 자작나무, 삼나무 등의 꽃가루가 진짜 빌런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의외로 봄보다 가을에 알레르기 환자가 더 많은데요. 눈에 잘 안 보이는 미세한 꽃가루들이 가을철에 많이 날리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이 꽃가루가 최근 들어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. 원인은 다름 아닌 기후변화 때문입니다. 기온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장 먼저 관련되는데 일찍 피고 꽃가루가 일찍 날리고 늦게까지 날리고 22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45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늘어난 거죠. 실제로 90년대에는 3월 초에 날리기 시작한 게 최근에는 2월 중순부터 시작됐다고 해요.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도 늘어났지만 꽃가루의 독성 또한 강해지고 있다는데요.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식물이 생산하는 꽃가루의 양이 많아지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독성 자체도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인지 알레르기 비염 등을 앓는 환자 수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최근에는 꽃가루가 코로나19 감염률을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. 꽃가루가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항바이러스 면역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해요. 꽃가루가 날리고 심하게 날리고 난 다음 4일쯤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늘어나요. 일반인들한테도 꽃가루에 노출되면 이제 그럴 수 있다. 정리하자면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꽃가루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아지니까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. 우선 마스크는 다들 잘 쓰고 계시니까요.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옷을 잘 털어내고요.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뒤 활동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또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꽃가루가 가장 심하다고 하니까요. 외출하거나 환기를 할 땐 이 시간을 피하면 좋겠죠?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도 참고하시고요. 자, 그럼 꽃가루가 줄어드는 여름까지 좀만 더 버텨봅시다. 치! 누구인가?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?